이 차량은 2002년. 아우, 귀 시려. 아우. 아, 이거 되는 거야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오토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이렇게 휀다 부분 쪽에 크롬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은폐은폐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다. 아니다. 아닐 수도 있다. 아, 조이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차량입니다. 아이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오토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이렇게 이건 오리지널 크롬입니다. 범퍼에 달려 있는 건 이제 요거는 사제 크롬이죠. 휀다에 크롬이 붙어 있고 뒤에 휀다에도 크롬 장치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S25라고 적혀 있고요. 그랜저 XG라고 적혀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휀다에 크롬이 부착되어 있고 그 앞에 휀다에도 크롬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형상임을 알 수가 있네요.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둘러볼게요. 아, 정말 추워요. 아유, 야, 이 추위가 언제쯤 가실지 모르겠네. 자, 뭐 그냥 보세요. 그냥 아유, 추워요. 자,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죠. 지금 이 휀다에 붙어 있는 크롬 자체가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들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비교적 출고 때 비슷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우리가 6개 아이 아이야 좀 아이 추워 죽겠다. 한 방에 가자 좀. 아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오토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앞에 휀다에 크롬으로 장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. 비록 먼지에 덮여가지고 그 형세가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비교적 깔끔한 차량입니다. 뒤에 휀다에도 역시 크롬을 붙여놓은 아 진짜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다이죠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XD 오토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틀 전에 입고된 차량인데요.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상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이게 잠깐 흉물스럽게 변했지? 잠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틀 전까지만 해도 뭐 한 요 정도 상태까지는 유지가 됐었는데 그 이틀 만에 아 굉장히 많은 먼지 때나 뭐 먼지 같은 것들이 이 차에 유착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XD 오토 검은색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아, 차가 이렇게 이틀 만에 어떻게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했지? 이 차량이 이틀 전에 입고된 차량인데요.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XD 검은색 오토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지금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더럽죠? 이 차량이 불과 이틀 전에 입고됐을 때만 해도 이 상태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광택도 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차량이었는데요. 이틀 만에 어떻게 차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도통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아, 이틀 만에 어떻게 이렇게 흙먼지가 많이 붙어있지? 아, 도저히 이거 아니 이틀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. 거의 뭐 한 이 정도 상태는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, 한번 닦아볼게요.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 요 정도 상태까지는 됐었는데 이틀 만에 어떻게 이렇게 흙먼지에 이렇게 차가 흉물스럽게 변했는지 참 신기하네요. 자,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봤습니까? 다시 한번 볼게요.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. 아,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 세라토 영상 진행했었죠. 아,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게 좀 머리도 막 생각도 안 나고 빨리 찍고 빨리 들어가야겠다 따뜻한 곳으로 계속 그런 생각 크게 안 들어요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XD 오토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밑에 범퍼의 하단부에 부식이 약간 있고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다이죠. 이 차량은 2003 이 차량은 2003년 현대자동차 포토 차량입니다.
아, 코에 뭐가 들어간 거지? 아, 나 진짜. 이 차량은 2003년 현대자동차 뉴포터 초장축 슈퍼캡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한때 제가 정말 많이 샀던 차량입니다. 예전에 이 뉴포터 차량은 딱 한 군데로 나갔었어요. 그 나라가 어디냐? 바로 라오스라는 나라였습니다. 이 차량은 2004년 현대자동차 뉴 EF 소나타 수출형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은 국내에서 운행되어진 차량이 아니고요.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 이 차량은 2004년 현대자동차 뉴 뭐지? 소나타 EF? 이 차량은 2004년 현대자동차 뉴 EF 소나타 수입형 차량입니다. 수입형 차량? 뭐 정확히 지금 뭐라 표현해? 이 차량은 2004년 현대자동차 뉴 EF 소나타 수출형입니다. 이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이 아니고요. 국내에서 생산된 후에 운행되어 뭔 얘기야? 이 차량은 2004년 현대자동차 뉴 EF 소나타 수출형 모델입니다.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이 차량은 2004년 현대자동차 뉴 EF 소나타 수출형 모델입니다. 수출형 모델이라는 것은 이 차량은 국내에서 운행되어진 차량이 아니고요. 해외에서 수출돼가지고 해외에서 운행이 되다가 국내로 다시 끌고 와서 한국에서 운행 후에 판로를 수출로 한 경우입니다. 이 차량은 2004년 봉고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침은 하셨습니까? 오늘은 2018년 1월 9일입니다. 오늘의 날씨는 매우 매섭고요. 정말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하루네요. 자, 오늘 알아볼 차량은요, 기아의 2006년 세라토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고 이 차량은 2006년 대우자동차 라세티 이 차량은 2006년 GM 대우자동차 라세티 이 차량은 기아자동차 이 차량은 2006년 기아자동차 다동차? 이 차량은 기아자동차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클릭 빨간색 오토 차량입니다. 클릭도 없이 무난하게 제 차례 많이 있기 이 차량은 2010년 GM 대우자동차 이 차량은 2003년 렉서스 E320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. 쭉 좀 차량이 오래 서 있어 가지고요, 지금 먼지가 좀 많이 묻었을 뿐이지 ES300이네.